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코로나에 확진됐다는 소식은 어제 전해드렸는데 여파가 유럽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 특유의 스스럼 없는 스킨십이 문제가 됐습니다. 마크롱과 악수를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한 유럽 정상들이 일제히 격리에 들어간 겁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마크롱의 스킨십입니다. OECD 사무총장과 인사하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악수 대신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았죠. 하지만 결국 구리아 사무총장의 등에 손을 가져다 댑니다. 오찬이 열린 엘리제 궁. 샤를 미셸 유럽의회 의장의 허리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손을 뻗는 마크롱. 스페인 산체스 총리의 등을 대놓고 쓰다듬죠. 마크롱 확진 판정 사흘 전 모습입니다. Quant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c'est un exemple comme pour tous les Français, c'est-à-dire qu'il s'est isolé au moindre symptôme, et c'est exactement ce que nous disons à l'ensemble des Français. Il a fait un test au moindre doute, c'est ce que nous souhaitons aussi, le tracing est en place.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죠. 하루 전에는 포르투갈 코스타 총리와 따로 만났고, 일주일 전엔 이틀간 EU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Vous le savez, il y a eu un blocage très important sur l'état de droit et un compromis est en train d'être trouvé et je souhaite que nous puissions finaliser ce compromis dans les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25명의 각국 지도자들은 비상이 걸렸죠. 독일은 메르켈 총리가 회의 며칠 뒤 받은 검사에서 음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일랜드와 벨기에 총리도 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았고 룩셈부르크 총리는 검사 전 자가격리에 들어갔죠. 마크롱에게 두 팔을 잡혔던 포르투갈 총리, 신체 접촉이 있었던 스페인 총리 모두 음성이 나왔지만 예방 차원에서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Same for 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Council, Charles Michel, that the French president met with on Monday.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악수와 포옹, 입맞춤 인사를 금지했지만 정작 대통령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